사실 선생님께서 계속 네.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기도거든요. 네. 혹시 기도를 가는 이유가 있나요? 기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신은 앉아서 청하면 올 수도 있지만은 네. 앉아서 청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제 산은 큰 산도 산이요, 작은 산도 산이요. 다 산이에요. 네. 다 값어치가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 저기 산마다 네. 또 물도 마찬가지야. 다니다가 보면은 나하고 맞게 네. 큰 산에서도 명기를 많이 주고 작은 산에서도 또 명기를 주고 그럴 수도 네. 있고 또 이 도당에는 내가 살고 앉아 있으니까 네. 도당 신령님한테 도당은 우리는 동사무소나 똑같아요. 네. 우리가 전입신고 하잖아요 동사무에. 그렇죠. 예, 그럼 그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그 서류가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구청으로 올라가죠. 그렇죠. 구청으로 올라가고 구청에서 어디에 정착이 돼요? 시청으로 정착이 되죠. 그렇죠. 예, 그거나 똑같아요. 도당은 동사무소고 네. 부구는 구청이고 네. 본향은 시청이나 똑같은 거야. 그거를 알고 하느냐, 무턱대고 그냥 여기저기 떠돌아 다니느냐, 네. 조금 틀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영이 맑아져요.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요즘에 이제 젊은 애동분들이나 네. 뭐 만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이게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기도를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물론 몸이 안 좋아서 안 가시거나 아니면 스케줄이 네. 바빠서 안 가시는 분들도 네. 계신데 그럼 기도를 안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 가면은 인이 들어차겠죠. 네. 인이 들어차면은 자꾸 사가 끼겠죠. 네. 사가 끼면은 그 흐름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또 이 입으로 뱉어서 이제 이렇게 네. 다 전달이 돼 가지고 네. 또 요새는 학문이 많이 발달해.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많이 그런 거를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냥 기도만 네. 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공부를 해요. 네. 그렇지만 문서를 먼저 빨리 터득을 하면은 영이 덜 차는 거야. 왜? 안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벌써 글로 네. 판단하려고 하니까. 아, 인간으로서 먼저 판단하려고 그렇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좀, 예. 좀 영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렇죠. 왜냐면은 영은 네. 대답만 떨어진 100%예요. 아. 제가 해본 결과. 네. 마지막 질문으로 네. 선생님은 기도를 잘 가시나요? 네. 저는 기도 속에 삽니다. 그렇죠. 기도는 산에 가서 기도도 기도지만은 물에 가서 기도해도 기도지만은 발 걸음 뛸 때 발자국 뛰면서도 나는 신에서 살아요. 다른 사람처럼 돈 아껴서 잘 먹고 후려식하고 존차 타고 이래야 되는데 돈만 생기면 기도가. 또 가려고 가고 싶어서 막 그래. 그럼 막 간절한 마음이 생겨. 오장육부에서 그러면 나를 데리고 갈 사람이 와. 누가 아무 선생 기도 가실래요? 이런 전화가 와. 네, 네 알았어요. 그거 따라가는 거지. 아무튼 뭐 이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모든 간절해야 된다. 그럼요. 간절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도 간절하시죠? 아유 그럼요. 저는 오장육부가 일이 올라올 만큼 간절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